묘한, 그 매력적인 그 분위기를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초월자, 여기다가 얼렁딱딱 귀속시키는데, 그런 게 익숙한 사람들은 거기다가 귀속시켜버려요. 이렇게 되면 이 분위기가 만들어낸, 작품이 만들어낸 이 분위기는 언제나 숭고라든지 초월적인 어떤 대상에 귀속되는 분위기로 바뀌어버리고, 초험적,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는 경험은 초월자에게 귀속되는 경험으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초월자에게 귀속되는 초월적 경험은 본질적으로 초험적 경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초월자라는 건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가치, 지고한 가치거든요. 넘어섬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경험이 되어버려요. 아, 나 예수 봤어.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을 만났어. 마리아를 만났어. 성모를 만났어. 이렇게 되어버려요. 부처님을 봤어. 이렇게 되는 거. 자기가 아는 데에다가 그 넘어섬의 경험을 꿰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적 경험이 이게 사실 굉장히 쉽게 나타나요. 종교나 이런 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신을 봤다라고 그러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나타난다고. 앉아서 명상하다가 이렇게 그냥 예수님을 보고 저기를 보고 성모님을 보고 그다음에 뭐 부처님을 보고 관생을 보살하고 이런 분들 많다고. 이게 사실은 이제 삼매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걸 어느새 자기가 경험했던 것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구한 것에서 좋은 거니까 딱 귀속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초험적 경험이 망쳐진, 그래서 초월적 경험은 초험적 경험을 망쳐버려요. 넘어섬의 계기를 넘어서지 않고 지고한 것을 경험하는 그런 안이한 경험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것과 초험적인 것을 구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초월적인 건 트랜센덴던트를 이렇게 번역한 말인데요. 사실 이 초월적인 것들은, 그러니까 리얼리즘도 그렇습니다. 리얼리즘도 재현 불가능한 어떤 것이 있어야지, 그 분위기가 있어야지 예술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들을 예를 들면 이제 총체성이, 루카츠 같은 경우는 사회의 총체성, 어떤 인물 안에 사회의 총체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이 어떤 하나의 장면, 그이 목을 따는 장면이든 뭐든 거기에 그 앞뒤에 있었어, 그렸었으면 좋았었을 것들을 거기다 딱 응축시켜 넣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실 총체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소설에서 서술된, 루카츠는 소설에서 주로 얘기하니까, 소설에서 서술된 어떤 주인공의 움직임이나 궤적이라고 하는 것에 그 사회의 총체상이 응축돼 들어가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역시 이제 거기에도 재현을 강조할 때조차도 사실은 재현보다 더 중요한 건 재현 불가능한 이 총체성을 어떻게 재현하겠어? 사회 전체를 어떻게 그려? 그런데 그거를 그려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 총체성을 어떻게, 그 다음에 이 총체성을 사회의 역사 법칙이 되고 뭐그뭐 이렇게 혁명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딱 되는 순간 이건 아주 쉬운 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전형성을 요구를 하는데, 전형적 인물이란 아주 평균적인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총체성을 구현하는 인물이 그 리얼리즘 이론에서 요구하는 전형성을 갖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전형성을 갖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총체성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 총체성이 어느새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시올로프의 그 고요한 돈강, 이 기나긴 소설인데 혹시 보셨나요? 이게 옛날 노벨상도 받고 그래가지고 번역됐을 때, 또 더구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그 대표적인 작품이라서 일삼아 봤는데, 아, 지루합니다. 일단 쓸데없는 장면 묘사가 너무 많아. 부르주아와 부르주아 간에 굉장히 동요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혁명군에 가담했다가 백군에 가담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결국은 몰락해 가는 거. 이게 이제 그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계급으로 분열된 사회에서 소부르주아의 필연적인 운명 같은 거. 이런 법칙을 보여주는 거거든. 사실 이 소설에서 중요한 건한 개인의 궤적이 아니고 개인을 통해서 이런 법칙이 드러나는 거. 이걸 보여준 게이 소설의 그 저기 성과인 거야. 근데 이거는 바로 그이 어느새 이 애트모스피어에서 이렇게 애트모스피어를 통해서 우리들과 이건 뭔가 넘어서게 만들어줘야 될 이럴 것들이 이미 초월적인 위치를 갖는 역사 법칙이라든지 뭐 계급적인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 치환돼 버리고서 그거를 구현해 주는 게돼 버리면 이때는 이제 이념의 감각적 가상화로 확확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초험적 경험이 초월적 경험이 되는 순간 이제 이념의 감각적 가상화가 다가가는 게 금방 그렇게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술은 언제나, 예술에는 굉장히 모호성이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명료한 것을 찾는 버릇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시에서 명료하게 이렇게 교훈을 써주거나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버리면 그게 시가 아니야. 그 포르노지, 포르노. 다 알려주는 거니까.
옛날에 그 카프카는 이제 그렇게 프로메테우스의 전설이라는 아주 짧은 소설에서 그렇게 이 위대한 그 신화나 전설 뭐 이런 것들은 언제나 이렇게 진실을 담고 있고 진실은 언제나 수수께끼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수께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쓴 적이 있어. 그래서 카프카 소설은 다 수수께끼잖아요. 중요한 거는 질문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답은 다 가지고 있어요. 싸움할 때 보세요. 하나하나 다 그건 왜 그랬냐면 다 답이 있어요. 너는 뭘 해야 되냐면 다 답이 있어요.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냐면 다 답이 있어요. 그 답이 이 세상에 계속 이렇게 발을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그 답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이렇게 엎어버리면서 다시 질문하게 하는 거거든요. 물음을 던지게 하는 거. 초험적 경험이 핵심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근데 이건 뭐지? 근데 이런 질문은 쉽게 안 풀리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여기서 에이 하고서 그냥 에이 뭘 이런 걸 그렸어? 이렇게 피해갑니다. 그이 추상화들 이런 거 그리는 거 사람들 뭐야 이건 뭘 그린 거야 대체? 하고서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건 뭘까? 뭐지? 이러면은 이제 성공한 거잖아요. 물음을 던지게 만들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려면 잡아끄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초험적 경험이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호성으로 끝나는 건 중요해요. 앤모스피어도 답이 있으면 아까 스탈린이나 김일성 나온 그 그림은 답이 다 있잖아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뭘 봐야 되는 거에 대한 답을 다 써놓은 거잖아. 이러면 이발소 그림이 되는 거잖아. 이발소 그림이 안 되려면 모호하게 그려야 돼요. 알려지면서도 모호하게 그려야 돼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사실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르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계속 다른 해석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이런 게 많이 나오면서도 일관된 해석들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이 작품은 훌륭한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런 거지요. 모호성을 여러 가지 모호한 걸 많이 잘 섞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이게 보이고 이렇게 자르면 이게 보이고 이렇게 자르면 이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모호성과 물음, 질문, 물음을 던지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험적 경험이라는 건 무언가를 넘어서는 경험이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어떤 것들을 넘어서는 경험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넘어서면 어떤 힘이 있어야지 넘어서는 거고 넘어서게 만드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촉발 받아서 어딘가 간다 하려고 했을 때 어느 쪽으로 얼마나 크기로 가는가. 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벡터라고 그러죠. 힘과 크기와 방향을 갖는 이런 물리적인 성격이를 이제 벡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센 작품들은 확 강도가 큰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디로 가게 하는가? 근데 어디로 가 방향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초음적 경험의 방향은 넘어섬의 방향을 저 하늘로 가는 그 창공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지하로 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안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틈새로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흔히 보는 거는 이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보들레르도 그렇고 말라르메도 그렇습니다. 말라르메가 이제 그걸 아주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이분은 이제 그렇게 이 슬픈 병, 우리들이 사는 세상일 겁니다. 이렇게 슬픈 병원, 얼마나 병고에 시달리며 살잖아요, 그죠? 그 병 속에서 빈 벽에 그 권태로운 십자가를 향해서 백색의 진부한 백색을 타고 피어오르는 역겨운 향내음. 우리 삶이 보통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지겨워서. 땀만 먹는 빈사의 병자는 늙은 등을 다시 세우고 뭐 등등등등 이런 그러면서도 이제 그 이렇게 이창그 병원에 있는 그 회색 벽 사이에 있는 그 창이라고 하는 게그 바깥을 볼수 있는 통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창을 그창 내가 나를 가두고 이 병으로 가득 찬이 세상 그 바깥 그 십자가를 향해 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런 점에서 어떤 초월성을 쉽게 향해 찾아가는 이런 것과는 다른 겁니다. 위로 가기는 하지만 초월성 초월적 경험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십자가를 향한 경험을 창으로 이렇게 되돌리라는 것이라고 볼 수도, 그래서 초월적 경험을 초험적인 것으로 바꾸려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멘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주 여기 잘 보여주는 게 이제 행복 속에 파묻혀 오직 그 식욕으로만 밥을 먹고 아등바등 오물을 찾아 재어린 것젖 먹이려는 아내에게 바치려는 모진이죠. 모진 인간의 마음, 인간에게 역겨움 지울 수 없어.
이게 이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렇게 아주 이렇게 역겹다는 거지요. 나는 그래서 이제 도망친다. 나는 도망친다. 누구나 삶의 등을 돌리는 모든 창에 매달리고 싶다. 그 역겨운 삶의 등을 돌리는 저 창밖에 이제 매달리고 싶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축복을 받아 무한한 순결의 아침이 금빛으로 물들이고 영원한 이슬로 씻긴 그 창유리에 나를 비추니 나는 천사이어라. 자신이 이제 그렇게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나는 죽으니 그 유리가 예술이건 신비로움이건 내 꿈을 왕관으로 다 쓰고 다시 태어나고 싶다. 미가 꽃피는 전생의 하늘에. 이 사람은 그래서 그 미라고 표현된 어떤 그 다른 그 앱솔루트한 어떤 세계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창밖에 있는 어떤 것 뒤에 가면 창공이라고 표현한 것 이런 것들로 향하고 싶은 거고 그런 마음이 이제 그 이 끔찍한 추한 현실 세계와 대비되어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꿈을 왕관으로 쓰고 다시 태어나고 싶다. 미가 꽃피는 전생에는 아주 이게 그 이 말라름의 그 요 시기의 생각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라 이 세상이 주인 고착된 이 생각 사실 이제 그런 생각 그런 게 그러고 싶지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 불가능성을 사는 거고 문학이란 어쩌면 바로 이 불가능성을 드러내는 거 이런 것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제 그 이 어리석음의 더러운 구토가 이 확실한 피난처에 찾아와 내 속을 뒤집고 어슴의 더러운 구토가 창공을 앞에 두고도 코를 막도록 나를 몰아대는구나. 그대 있는가 오쓰라림을 아는 나여 괴수에게 모욕받은 수정을 부수고 깃털없는 나의 두 날개로 도망칠 방법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추락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계속 도망치겠다. 창밖을 향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창밖을 향해서 창을 통해서 나아가겠다라는 이런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초음적 경험이 이제 하늘로 향하는 지구한 것, 그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창공은 좀 길어가지고 아닌가? 아 아니네요. 아까 그 창이라는 시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이거는 이 창공, 그 영원한 창공의 초연한 빈정거림. 내가 사는 것들을 빈정거리는 듯한 거죠. 저 멀리 있는 저 세계가 그 꽃들처럼 무심하게 아름다워서 그래서 이 제 재능을 저주하는 무력한 시인을 짓누르는 그 짓누름 같은 이게 이해할 수 있죠. 그죠? 도망가면 뭐 이렇게 하지만. 도망가면 두 눈을 감아도 나는 내 비어있는 영혼을 응시하는 그 눈길이 따가워 강렬한 회안에 억장이 무너지네 어디로 달아나랴 이 흉물스러운 마음을 갈갈이 찢어 집어던져 저 가슴 아픈 멸치를 가리랴 그럴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이제 한탄하는 거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멸시를 견디려면 이 누르는 것들을 견뎌내려면은 여기에 이제 그 농부들아 피어올라라 그 창공들이 이렇게 창들과 직접 대면하지 않게 안개, 응? 이 강한 그 진한 안개들이 이제 둘러싸기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요. 너희 단조로운 재들을 안개들의 긴 넝마에 실어날라 가을의 낯빛 늪에 익살 하늘에 쏟아부어 거대하고 적막한 천장을 지어라. 창공이 보이지 않도록 지어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번에는 이제 창공이 짓누르는 이 거리감 이것들로부터 자기가 면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너 망각의 못에서 기어나오라 친애하는 권태 권태를 불러내는 거죠, 그죠? 사실 뭐 그렇게 그 이 농부들이 이렇게 하늘을 가려버린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꿈을 포기한 세상이 될 테니까 권태 남았다 철양한 굴뚝들아 쉬지 말고 연기를 뿜어내라 떠다니는 그 그을음의 감옥들아 지평선에 노랗게 죽어가는 태양을 그 시커먼 옷자락의 공포로 덮어 꺼버려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하늘이 가려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너를 향해 달려가는 이 오 물질이요. 그 물질 세계, 자신이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들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겠죠. 잔인한 이상도 죄도 잊어버릴 망각을 달라. 굉장히 반어적인 표현이죠. 행복한 인간 축생들이 누워있는 그 잠재를 함께 나르는 이 순교자들에게 등등등등 하는데 헌일이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 창공을 보아버린 사람에게 아무리 안개가 심하게 낀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창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헌일이로다.
결국 창공이 승리하는 거예요. 창공이 승리한다. 종소리 타고 올리는 그의 노래소리 그의 노래 들리고 내 마음이여 그는 목소리 되어 그 힘술 굳은 승리로 우리를 더욱더 으르대며 살아있는 금속에서 푸른 안젤루스로 천사겠죠 이거 푸른 안젤루스로 솟아나는구나. 그는 안개를 타고 구르며 노회하도록 너의 타고난 고뇌를 꿰뚫으니 실수를 모르는 칼날 같구나. 소용도 없이 악랄한 반항을 둘러쓰고 어디로 도망갈 거나 나는 들려있다. 창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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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공. 결국 이제 그 이 창공과 자신의 거리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거리는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것. 덮으려고 해도 덮을 수 없고 뭐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만큼 거꾸로 그걸 향한 그 이 물질의 세계에서부터 벗어나서 창공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창공으로만 되어 있고 그게 어떤 세계인지는 묘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초월성으로 금방 대체된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말라르메는 굉장히 제가 읽기에는 굉장히 플라톤주의적이에요. 그 불가능한 세계, 그 창공, 이상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를 향해서 계속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이데아는 없어. 이데아의 세계를 말할 수 없고 그건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플라톤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데아 없는 플라톤주의 뭐 이런 것처럼 보여요. 어쨌든 그런 점에서 이렇게 초월적 경험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딱 대체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위대한 시인으로 남는 거죠. 플라톤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초월적 경험으로 금방 대체해 버리지 않는 이런 그 이렇게 그런 점에서 초음적 경험의 한 길을 연 시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말라르메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간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랭보는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지옥으로. 근데 어쨌든 그냥 그 이 두드러진 부분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얼른 이렇게 찝어서 읽자면은 지옥에서 보낸 한 철의 이제 서시인데 예전에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나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열고 온갖 술이 흐르는 축제였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무릎에 미 여기 딴 분은 미라고 하니까 미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아름다운 미를 앉혔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녀는 맛있었다고 돼 있는데 다른데 보면 가만히 보니 그것은 고약했다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욕설을 퍼부어 주었다. 나는 정의에 대항했다. 나는 도망쳤다. 오 마녀들이여, 오 비참이여, 오 증오여, 내 보물은 바위 너희에게 맡겨졌다. 이게 이제 랭보가 갖는 아주 유니크한 생각을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말라르메는 미 그 자체, 미 그 자체 되어서 전생의 하늘에 태어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보들레르는 심지어 악에서 미를 찾으려고 했잖아요. 보들레르는 이제 선, 악, 미추를 그냥 대응시키는 관계를 확 틀어버렸죠. 악의 꽃, 악에서 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 시도를 통해가지고서 그 미와 악의 관계를 확 바꿔버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들레르조차도 미를 향해서 그 알바트로스, 추락한 알바트로스처럼 계속 창공을, 높은 곳,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추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랭보는 놀랍게도 미를 무릎에 앉혀놓고 보니까 참으로 고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퍼부어줬다고. 그리고 나는 정의에 대항했다고. 정의? 이건 개나 갖다 줘버려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이제 왜 미가 고약하다고 했을까? 말라르메가 그걸 잘 보여주는데 미를 그렇게 추구하게 되는 순간 이 추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고 싶은 어떤 것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말라르메는 그걸 떠나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떠날 수 없으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순간 그것은 이제 내가 삶은 나의 신체와 이런 것들 내 삶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 다른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랭보는 그걸 굉장히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썩기 싫어서 나의 신체를 이렇게 경멸하는 이런 종류의 이런 태도들 굉장히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렇게 쓴 시가 있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아마도 미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데 가만히 보니 참 고약한 놈이더라는 거죠. 고약한 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여기서는 여성으로 묘사가 돼 있어서 여성 명사여서 라보떼니까. 그래서 욕을 퍼부어줬다는 거고 정의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니체도 정의의 희생적에 물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의의 사도가 되는 순간 남들한테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 됩니다. 진취하는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정의에 휘말리 정의 따라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랭보는 도망치는 겁니다. 마녀들, 비참함, 증오, 내 보물은 너희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창공에 맡기는 게 아니고, 천사에 맡기는 게 아니고, 마녀들에게 맡기고, 비참, 그 비참한 세계에다 내 보물은 비참함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비참한 세계, 썩는 현실, 썩는 육체,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시간 나쁜 피인데, 얘 나쁜 혈통이라고 되는 나쁜 피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제 앞에 보면 이제 나의 갈리아 선조들 나쁜 피를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아주 야만스러운 피, 골족, 응? 골족에 이렇게 나쁜 피를 물려받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나는 언제나 열등한 종족이 왔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 그러니까 열등한 걸 비교하면 항상 좋은 거, 높은 게 되려고 하는데, 나는 열등한 종족이고 나쁜 피야 하면서 자신을 낮은 쪽으로 확 쏟아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상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욕설을 날리고 이제 이 손가락을 세우는 거지요. 그 고상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니그로를 자처합니다. 흑인을 자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순수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백인들이 상륙한다, 대포, 세례를 받고 옷을 입고 이래야 된다. 이 사람은 이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 어렸을 때도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가슴에 은총의 타격을 받았다. 아, 나는 그것을 예견하지 못했다. 뭐 등등등등. 그래서 이렇게 빨리, 다른 사람들도 있는, 이게 그 유명한, 다른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시를 쓰는 이유입니다. 다른 삶을 찾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부 속에서의 잠은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부 속에서 편하다, 부가 있으면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부 속에서는 잠잘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는 언자실로 공중의 속성이었다. 신적인 사랑만이 과학의 열쇠를 수여한다. 나는 자연이 선의의 광경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공상이여 이상이여 오리여 안녕.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 지옥의 밤이라는 시인데, 사실 이거는 그 이 랭보를 전공을 했고 랭보 시를 많이 번역한 한대균이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랭보의 그 유년 시절, 그 나의 방랑인가 하는 그 유년 시절 시집을 모아냈고 또 뭐 등등한 분인데, 그분이 랭보에 대한 책을 써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봤는데, 이 지옥의 밤이나 지옥에서 보내는 한철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전혀 반대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셨던데, 이분은 어쨌든 이렇게 악인을 자처하면서 그 지옥으로부터의 지옥에 떨어진 것, 이런 것들로부터의 구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썼는데,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지옥에 보면은 나는 지독한 한 모금의 독을 꿀꺽 삼켰다. 자기가 자처해서 한 겁니다. 아까 이제 땅으로 내려가고 비참 속으로 비참 속에다 보물을 맡기려고 했던 그 태도와 동일한 거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계속 길들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난 지옥에 가려고 내가 독을 마신 거야라고 하면서 지옥을 내려가기를 자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에게 격렬함이 내 사지를 뒤틀고 나를 일그러뜨리고 나를 넘어뜨린다. 목이 말라 죽겠다. 숨이 막힌다. 소리 들을 수 없다. 지옥이다. 영원한 고통이다. 불길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라. 나는 더 말없이 타오른다. 자, 악마여. 뭐 이러면서 이제 내려가는 것이고,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그 이 선함과는 정 반대되는 세계.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와 그 가치에 의해서 이렇게 징치받는 세계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세상에서 이해되는 것과는 정 반대되는 세계. 그런 것이란 점에서 세상의 바깥인 거죠. 그리고 세상의 바깥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 삶의 시계가 방금 멎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계에 있지 않다. 이것도 아주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죠. 신학은 진지하다. 지옥은 확실히 아래에 있다. 그리고 하늘은 위에 있다. 붉은 동지 속에서의 황홀 악몽 잠. 이 사람은 지금 그 이 세계에 있지 않은데 아래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사실 이 세계를 떠나서 위로 가는 것은 흔히 하는 일인데, 랭보의 위대한 점은 아래로 갈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시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세상 밖에 있다.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 나의 감촉이 사라졌다. 아, 나의 성, 나의 작센산 모지곳, 나의 버드나무숲 저녁 아침 밤 낮들. 난 지쳤다. 세상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들리는 것만 듣는다 그랬잖아요.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들리는 소리가 사라진 곳을 뜻하는 거죠. 어떤 것도 의미를 갖지 못하고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뭐가 있어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이지요. 이런 것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흔히 나의 성이니 뭐이 모지고신이 등등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가치들 이런 것들이 다 감촉도 사라져버리고 감각도 사라져버린 그런 세계에 들어가는 거지요.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삶으로 떠오르기 이 지옥에 가서 지옥 자체가 목적인 게 아닙니다. 지옥에 가도 좋아. 세상이 지옥이라도 좋아라고 하면서 그 지옥을 통해서 삶으로 떠오르는 것. 사실 다른 삶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답이기도 합니다. 다시 삶으로 떠오르는 것, 우리의 추한 모습에 눈길을 던지는 것, 그리고 이 독, 정말로 저주받을 이 입맞춤, 나의 연약함, 세계의 잔혹함, 이런 걸 맙소사 불쌍히 여기시오. 날 숨겨주오. 나는 더 너무 행실이 나쁩니다. 나는 숨겨지고 숨겨지지 않는다. 숨겨지지만 사실은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사실은 이렇게 있어도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를 보고 온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도 우리가 그걸 보고 알 길은 없죠. 근데 그 사람은 절대로 똑같을 리가 없거든요. 숨기지 않지만 그 사람은 감추려고 해도 안 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숨겨지지만 숨겨지지 않는 거지요. 뭐 이런 그래서 이제 그 지옥을 향해서 이 사람은 그래서 랭보는 초음의 방향이라는 것들을 천상이 아니고 지옥을 향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 김시종이라는 분은 이제 그 틈새라고 하는 그렇게 천상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 틈새라고 하는 거 틈새에 끼어 사는 삶. 그래서 이 틈새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그이 사람은 이렇게 그이 밀항을 해서 이렇게 일본에 갔는데 사실 일본은 너무나 이렇게 자기에게 왼수 같은 것이었는데 거기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너무 친숙해서 왼수 같은 것. 그래서 이 사람은 해방이 아니고 그 이렇게 그이 패전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천황의 오금방송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옆에선 만세를 부르고 하는 그 사태 속에서 자기는 그때 나에겐 모든 빛이 사라져버리고 나는 심연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너무나 친숙하고 서정마저도 친숙한 그 일본으로 밀항을 해서 4.3 때문에 밀항을 해서 가야 됐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바로 옆에 조국이라는 게 있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는 싫지만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간극을 살아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남한, 북한, 조선과 그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갈려서 이렇게 싸울 때에도 남한도 그 박정희의 독재공화국이고 여기는 그 김일성의 그적이니까 여기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해서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차선책이나 차악을 선택을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 틈새에 그냥 끼어서 사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 틈새라는 건 그런 점에서 아주 독특한 독자적인 존재론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긋남의 공간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누구도 들어가고 싶어 하진 않는데 들어가면 다 빠져나가고 싶었는데 이 사람은 들어간 그 자리를 그냥 살겠다는 겁니다. 그냥 제의를 살겠다고. 일본을 사는 것도 아니고 조선이나 남한을 사는 것도 아니고 제의를 살겠다고. 어디로 가려고 하지 않고 여기를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얼룩이 돼서 살겠다고.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돼서. 얼룩이 존재한다라는 건 무언가. 얼룩은 무언가 더럽혀진 거잖아요. 더럽혀진 것이 존재한다라는 건 뭐예요? 더럽힌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들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증거잖아요, 이런 게. 난그 얼룩으로 살겠다는 거야. 더럽다고? 그래, 나좀 더럽지. 이러면서 그 더러움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더럽히는 놈들이 있었어. 지금도 있어. 하면서 그걸 증거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고집스럽게. 이런 건또그 위로 가는 거랑 아래로 가는 거랑 또 다른 방식으로 통상적이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것들 왜이 사람 이러지? 얼룩 지우려고 우리는 하는데 지워지지 않겠다고 스스로 지워서 딴 데로 가려고 깨끗해지지 않겠다고 그런 거 구걸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버틸려고 할때 이건 또 다른 종류의 넘어섬 초음적인 사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여기서 자세히 다루기도 그렇고 예전에 또 김시정 시절에 강의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서 여기서 얘기하면 또좀 그렇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의미에서 이런 넘어섬이라고 하는 것, 초음적 경험이라고 하는 게 예술과 굉장히 밀접하다, 중요하다라는 거고 또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 대기, 이 애트모스피어라고 하는 것, 애트모스피어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쩌면 예술의 굉장히 본질에 다가가는 방법일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